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역사의 종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의 요지는 그런 거죠. 역사의 끝은 언제일까요?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전쟁과 대립으로 치달을 때, 그런 파국이 올 때 역사는 종말에 이를까요? 아니면 대공황이 찾아오고 경제가 몰락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성이 몰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때 종말이 올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큰 용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환난의 날로 몰고 가는 그때의 종말이 올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언젠가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때 종말은 이루어질까요? 역사에 대한 종말은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죠. 신약성경 이후로 계속 예언이 있었어요. 초기 종말론자는 AD 주후 2세기경에 몬타니즘의 지도자였던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어서 이제 종말을 예언하고 내가 마지막 계시가 될 거다, 이후에는 종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노름이 계속됐어요. 숫자 노름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그 난해한 구절들, 그 숫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신령한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은 그런 집회나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 숫자들을 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쯤 혹은 어떻게 있을 것이다. 특히 천년, 주후 천년이, 밀레니엄이 한번 지날 때 아주 심했죠. 그리고 나서 또 잠잠하다가 1260년쯤 또 그런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극성을 부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 구주공동체, EU가 이렇게 뭉치기 시작할 때 많은 개신교 진영에서는 종말의 하나의 표어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어릴 때 아주 구주공동체 얘기 무지 많이 들었네요. EU 국가가 10개국이 합해졌을 때 이 10이라는 숫자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천년 10. 그러다가, 그런데 종말이 온 것은 아니죠. 2000년 다시 또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미래 다미선교의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요. 이 숫자 노름 계속됩니다. 또 시대의 징조를 둘러싸고도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역사의 종말 이야기는 오늘 우리 나그네 된 삶에 독일하고도 프랑크푸르트하고도 슈발바크에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끝이 인생의 끝일까요? 여러분의 건강의 끝은 어디입니까? 생명이 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명의 끝을 우리 자신은 잘 못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안타까울 정도로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로해서만 의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몸이 좀 안 좋아 보니까 내 몸이 안 좋다, 뭐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죠?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실 때는 편히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요. 예, 내가 갈 때는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한 의식을 못해요. 별로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릴 때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잠이 들 때 걱정되는 거, 잠드는 게 걱정되는 거, 깨어날 수 있을까? 없으세요? 그냥 등이 닿으면 잠이 들어요? 정말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거? 그래도 좀 이렇게 총명하고 예민한 분들은 약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잠이 들려고 할 때 좀 불안해지는 거. 예. 근데 총명한 분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깨워요. 그러면 또 다시 불안해요. 어떻게 잠이 들까? 아니, 짜증나죠. 예? 아, 자는데 왜 그래. 그냥 알람 좀 눌러놓으니까 켜놔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지금이 밤이야, 낮이야 하다가 또 자고 또 깨우는데 또 자고.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이제 생명이 끝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도 그래요. 언제 사람들은 제일 슬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극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슬퍼해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나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한 번에 극적으로 딱 떠났다. 그러면 그 슬픔이 무지 커요. 그런데 한 1년 끌다가 떠났다. 그러면 하나도 안 슬퍼요. 여러분은 다 갑자기 극적으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슬프죠. 근데 한 1년 끌고 나면요. 그래도 슬프죠. 네, 그래도 슬퍼요. 한 10년 끌면요. 정말 안 슬퍼요. 그때는. 네,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곁을 떠난다는 의미는 똑같은데도 말이죠. 네, 인생이 끝이라는 것, 내 인생의 끝은 어딜까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때? 아니면 돈 떨어질 때? 우리 바로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옆에 집이라는 것은 이 좌우에 있는 집이 옆에 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내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운데 두 번째 집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말고 저희 집 창에서 예, 침실에서도 마주 보이는 옆에 집. 예? 그러니까 길에서 옆에 집. 어쨌든 넘어갑니다. 통과. 거기 누가 사시냐면 이 원래 여기 교회가 캐톨릭 교회였잖아요. 성 마틴스 키르체. 거기 신부님이었다가 은퇴하신 예, 캔드릭스 신부님이 사셔요. 근데 좀 낡은 집이지만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고 원래 그분이 체격이 크고 머리가 하얘요. 그 저기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머리가 하얗고 예, 체격이 큰데 그때도 작은 차를 타셨어요. 하고 신부님이 여기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 3년을 같이 캐토릭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전적 인수했잖아요. 그때 그 신부님이 항상 보면 그 작은 차로 들어오니까 항상 이 문 앞에까지 들어오세요. 예, 차가 아주 조그만 차. 뭐 스마트는 아닌데 스마트하고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요즘은 이제 새 차로 바꾸셨는데 역시 조그매요. 가지고 한 방에 잽싸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이제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70대나 이제 80 가까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탈이니 그 신부님 돌봐주는 분이 거기 아래층에 늘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그 제가 궁금한 거예요. 가끔 그 신부님은 뭐하고 사실까? 근데 뭐 그렇게 짐작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복잡할 리가 없어요. 혼자시잖아요.
별다른 거 없고 불 꺼지는 시간, 켜지는 시간 일정하고요. 차 타고 나가시는 시간, 들어오시는 시간 일정하고 저하고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아내하고는 가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편물이 서로 오거나 가거나 할 때 얘기도 하고 그분의 삶은 참 단순해요. 차도 작은 거 타고 다니시고 그분이 아주 그로스 아인카우펜을 갖고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은퇴한 연금 가지고 사시는데도 글쎄요. 그분이 뭐하러 그렇게 그 연세에 이렇게 많이 월납을 다니실 것 같지는 않고요. 삶은 소박하고 단순하죠. 경제력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지면, 심심하면 인생은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처럼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때가 아직 끝이 아니라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요즘 그런 생각하셨어요? 야, 이제 내 인생도 끝이 되어가는구나. 저물어가는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때가 아직 끝이 아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에 흔들려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라. 놀토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휴일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온통 레저 공화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과 그리고 시청 앞과 명동을 등산복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에도 한국 관광객들은 얼기설기 등산복을 입고 와서 이 파리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을 추방하자는 얘기도 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상한 등산복이 비싸다는 것은 한국 사람만 알지 유럽 사람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아웃도어. 예. 정말이에요. 얼굴에 복면을 쓰고 북한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안식월 때 갔다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히 가면 속의 아리아 복면 쓴 아줌마가 팍 나타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건강, 레저 그런 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건강에 사실 큰 관심이 없이 살다가 조금 이런저런 이제 나이가 되는 신호들을 받으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세상의 건강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어디서 현미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러면 먹기로 작정하고 먹기 시작했더니 바로 현미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또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럼 안 좋은가 했더니 그러나 또 좋다는 얘기도 만만치 않게 있었는데 방송 3사, 한국 방송 3사에서 나오는 정보도 서로 달라요. 예. 정말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식이 좋다. 그런데 또 채식으로 암도 고치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방송에서는 나오는데 반대쪽에서는 채식만 했더니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제철 밥상을 계속 먹는데도 검사해보니까 영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미혹돼서 살 수가 없어요.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범람하는데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과 혼란이 끝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너무나 많아져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흔들리고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약간 미혹이 되지만 그냥 놔두세요. 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은 현미를 먹고 있어요 제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좀 씹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예. 그리고 그 덕분에 먹는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단 것도 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먹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도 단 것들을 잘 안 드시고 그래서 우리 김재희 전사님이 신학생 때는 100kg가 넘었었대요. 예. 근데 여기 올 때 82kg였는데요. 지금 76kg가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잔소리를 했기 때문은 아니고 네. 단 거를 안 먹고 이제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랬더니 네. 쑥쑥 빠지고 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네. 미혹되지 마시라고요. 네. 또 언제가 끝이 아닌가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와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 일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될 거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SF 영화에 보면은 SF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고도의 문명이잖아요. 막 로봇가 움직이고 막 그래야만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예? 뭐 우주로 가는 뭐 그 뭐예요? 왕복선 이런 게 그냥 막 너무나 쉽게 다니기도 하고 우주에 예, 정류장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초첨단의 예, 그 시대에 뭐냐면 쓰레기더미들이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 그 특징을 보셨어요? SF 영화의 그 골목이나 낙서나 고철더미나 이 쓰레기는 훨씬 더 이렇게 황폐하고 지저분한 항상 그 두 가지를 이 대조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와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항상 그런 예, 첨단이 되고 그 세월이 바뀌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환난과 고통이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사계절에는 끝이 있을까요? 1년의 사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겨울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봄이 시작되기 한 여러분 겨울의 끝은 언제예요?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겨울이에요?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름 타이어로 바꿔 끼울 때가 겨울의 끝입니다. 저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못 바꿔가지고 이번 목요일 날 바꿀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네. 저는 이제 겨울의 끝이 이번 목요일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름이 네, 시작되겠죠. 네. 1년의 사계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끝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끝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환란이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환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행복과 기쁨의 날들만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환란은
환난이 필요로 한 곳에 언제나 있어요. 예? 고통은 고통이 필요로 한 곳에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는 것은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어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스노우 타이어, 여름 타이어로, 뭐 사계절 용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겨울 타이어를 여름 타이어로 바뀌면 이제 겨울 타이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와 고통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그건 끝나는 것이지, 그냥 고통과 환란이 저절로 혼자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끝이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드렸어요. 그의 인생 사계절을, 내적인 인생 사계절을,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도 있었지만 내적인 인생 사계절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방치된 인생, 대리운전 인생, 시계 제로의 안개 인생, 그리고 죄와 벌에 무너진 인생. 예. 그의 내면의 그런 계절들 속에서 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굴골짜기로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죄가 그를 얽어매도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건져주시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 죽음을 낳고, 그리고 죽음은 다시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시나요? 네. 과거에 나쁜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분한 기억, 그리고 화난 기억. 그거 이제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나든가요? 끝나요? 안 끝나죠? 묵묵부답이세요. 안 끝납니다. 깨진 레코드판이에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기억에서 자유롭습니다. 난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예. 언제야 끝이 나요? 내가 끝나야 그 생각도 끝이 나요. 나는 언제 끝나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실 때 나는 끝나요. 예. 새 계절이 오면 옛 계절은 끝나요. 그거 자체로는 결코 끝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새로운 완성이 내게 있기 전에는요, 끝이라는 없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고통 이상의 것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고통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면, 고통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고통을. 우울증 환자들은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끝이 아닌가요? 예,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래도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도 끝은 아닙니다. 어릴 때 유행하던 그 카펜터스의 노래, 40대 이상인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The end of the world. 그죠? 예.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뭐 그렇게 나가는 노래 있죠?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그렇게 나오는 거.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네. 왜 태양은 계속 빛날까요? 왜 파도는 계속 밀려올까요? 당신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라고 시인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났대. 왜?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태양이 계속 빛나도 소용없대요. 파도가 계속 철썩철썩 바닷가에 와서 부딪혀도 소용없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끝나버렸대요. 새들은 왜 노래할까요? 별들은 왜 계속 빛나고 있을까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참 이상해요. 왜 모든 게 저항과 똑같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가슴은 왜 뛰죠? 눈에서 눈물은 왜 나죠? 당신이 내게 안녕이라고 말하실 때 세상은 끝나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예.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다고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봄날은 간다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픕니다. 부부가 왔으면 한번 서로 얘기해 주세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김석균 님이 쓴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노래하죠.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예,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가 끝입니까? 이게 끝이 아닌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열매 맺을 때 그때가 끝입니다. 예. 이게 좀 모순인데요. 끝이라는 없다. 그래서 이 지금 끝이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이 열매 맺을 때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끝인데 그 말은 끝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예수님의 평안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도대체? 겨울의 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 예. 죄가 아니라 죄의 끝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끝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은혜라고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종말이라고 부르면 예, 그건 틀렸으니까 우리는 피날레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피날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종말은 두려운 거잖아요. 끝은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스러우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끝이고 종말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날레이잖아요. 여러분, 피날레는 이제 그거 끝나면 올림픽도 끝나죠? 피날레는. 그렇다고 걱정되시는 분. 제자 훈련 지금 받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안 들어요? 예. 제자 훈련 끝나는 피날레가 두렵습니까? 그리 두렵진 않죠. 그죠? 그리 두렵진 않죠. 예. 또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건 있지만, 제자 훈련의 피날레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대학 졸업반 학생이 졸업이 두려워요? 뭐 취업이 안 될까 두려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취이니까. 학위를 논문 쓰는 사람이 학위가 다 끝나고 디펜스 끝나고 학위증을 받는 게 두려워요? 졸업 연주회가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취이니까. 그것은 피날레이니까. 피날레는 목적의 완성입니다. 피날레는 복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피날레는 영광돼요. 마지막 폐막식 잔치는 영광됩니다. 이 오페라나 또 그런 공연에 가면 저는 마지막 커튼콜이 참 좋아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좋아요. 잘 준비된 마지막 장면까지 잘 준비되고 그들은 정말 알래스카 계획은 그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교회 오페라 가수들 얘기에 들으면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한 3시간 정도 노래하고 나면 밤새 성대가 자면서도 떨린대요. 자면서도 그 기억이 남아서 노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성대가 떨리고 뭐 바리톤이나 이렇게 굉장히 힘든 테너나 주역은 공연을 하고 나면 한 5kg가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주역으로 공연을 하면요. 저는 정말 전원이 기립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독일 사람들이 좀 인색해요. 아마 아시아 사람이 해서 그런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하는데도 기립박수를 좀 안 하면요. 저는 좀 얄밉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저도 못 일어난 적도 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일어나서 브라보 혼자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변에서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성영 자매가 마담 버터플라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또 안 일어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간 분들 얘기 들으니까 뭐 70% 기립박수 뭐 어떨 때는 100% 일어나서 기립박수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갔다가 막 울었대요. 근데 조성영 자매도 그 사람들이 기립박수 하는데 그 앞에서 인사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울 뻔 알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구슬픈 역인데 그 안에서 역할도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잖아요. 그게 피날레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커튼콜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쫙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슬프겠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나무는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는 거죠. 밤새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고 그리고 간밤에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그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열매 맺을 때, 우리 인생에 복음이 열매 맺을 때 그때야 끝이, 피날레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진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 끝은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아쉽냐면 다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예, 쓰다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싹 다 핀털터리가 됐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별로 아쉬울 게 없죠. 그렇죠? 예. 내일 삶이 또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에게 달려갈 길과 이정표를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 쏟아부으면서 가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이 식어져도 처처의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칠지라도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에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휘날레가 이루어질 때만 세상의 끝은 오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실 그날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쉬워서 죽는 것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매 맺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까 임재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니야 지난번이 더 좋았어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세상에.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도 아니 아니야 빨리 집에 가서 어느 목사님 설교 빨리 들어가서 또 들어야지. 아 들을 테면 들으세요. 그러나 불행한 생각이잖아요. 불행한 생각이잖아요. 네. 오늘 주님과 함께해서 내가 푸른 초장 거닐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내일, 또 그 다음날 연장시킬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반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몇 분이 뒤에서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런 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다음 주에는 등산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그 전에 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열매 맺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다 쏟아 부을 때 그때가 피날레고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취요 완성이었어요. 그날 그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해서 때론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주님이 시작되셨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셔서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룰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커튼콜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주님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위에 섰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위에 서서 네 인생을 간증처럼 살았구나. 네가 복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우리들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아쉬움이 끝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끝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온전하게 다 드리고 온전하게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가 대구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씩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다 있으시지만 그 김성혁 장로님이라는 분, 예, 마지막에 간암으로 73세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경북대학병원에서 금식하시고 예 그리고 떠났죠. 예, 이제는 몸과 마음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금식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떠나셨죠. 예, 국립대 교수 생활하면서 20개 교회를 지었어요. 영남 지역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대학 정교수 본봉만 가지고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자동차를 타지 않았고 걸어 다니셨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로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임태순 권사님 평양여고인지 어쨌든 거기 학정회장 출신 예 그 임태순 권사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임권사 다 죽어와야 돼. 욕심부리면 나 못 만나. 다 죽어와야 돼. 욕심부리지 마. 예, 그렇게 그 부인 권사님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예, 욕심부린다고 되기나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 그 말씀을 참 기이하게 여겼는데 예, 이제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